자, 탄력성. 자, 수요의 탄력성의 개념 설명했고요. 이번 시간은 수요의 탄력성에 있어서의 관련해서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가격의 변화율 보면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량이 5%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보다 크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탄력적.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탄력적입니다. 그 아까 설명했듯이 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에 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려면요. 이렇게 수요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QD는 수요량인데 문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띨때 탄력적.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을 A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이런 만큼 될때 수요량은 이만큼 됐어요. 그런데 가격이 약 약간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는데 수량은 여러분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수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량이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은 탄력적.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때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즉,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량이 뭐 0.3% 변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가격, 수량이 줄어지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점이거든요. A점인데 가격이 이렇게 대폭 하락을 하더라도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증가폭도 이렇게 미미하다.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의 증가폭은 미미하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그럼 수익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수익 가격 탄력성이 0일 때는 뭐죠?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그래프가 이런 경우.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수직선, 수요량이 이렇게 고정돼서 변화가 없죠? 수량이 고정돼서 변화가 없는 수직선일 때를 완전 비탄력적. 그런데 수익 가격 탄력성이 요거 읽을 때를요, 무한대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무한대라는 것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 이 무한대라는 것은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를 무한대인데 앞에 뭐를 붙인다? 완전자를 붙여. 완전. 그래서 탄력적 앞에 완전 탄력적인데 이 완만한 것이 계속 완만해서 무슨 형태로 간다? 이렇게 수평선. 수평선 형태로 간다. 이 수평선 형태로 가면은 뭐가 되죠? 완전 탄력적. 원래 출제거든요. 가격이 약 약간 하락을 하면은 수량이 어떻게 돼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대폭 어떻게 돼요?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네? 완전 탄력적은 가격이 약각하면 수요량이 무한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고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자,
자, 여러분 수익 가격 탄력성 이룰 때를 앞에 뭘 붙여? 단위를 붙여. 단위 탄력성.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이룰 때를 우리는 단위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은 이렇게 나와요. 뭐냐? 단위 탄력적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무슨 곡선? 직각 쌍곡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일 때를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자, 여러분이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그리고 요 그래프 관계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적, 수요 곡선이 급하면 비탄력적,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 원점의 대칭인 직각쌍곡선이면은 단위 탄력적. 기억 꼭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총수익, 소비자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뭐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총 지출하는 금액은 서로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총수입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총 지출한 금액은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죠? 가격에 머리 곱한 것 같다. 가격에 머리 곱한다? 수요량을 곱한 것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 요 가격, 수량 요거죠. 그럼 곱한 이 면적, 이 흰 부분의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돼? 총 수입이 되는 거야. 되겠죠? 가격과 뭐가 관련이 있다? 수요량 곱하면은 총 수입이다. 가격도 총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요량도 총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37페이지. 자, 여러분 37페이지 보시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올해 출제한 게 여기 뭐 출제했냐면 또 대체제가 또 이 대체제가 한 올해까지 네 번 나오는데 하여튼 대체제가 중요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 중요한 요인이 바로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자,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있는 상품이, 또 대체제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자, 여러분 대체제가 없으면 상품 소비에 불만이 있어도 그 상품 대체제가 없어서 그 상품 욕하면서 여러분 계속 씁니다. 근데 대체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욕할 필요 없죠. 기분 나쁘다. 대체 있으면 소비 안 하고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동 바로 할 수 있으면 탄력적이야. 이동 못하면 비탄력적.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대체제가 많은 상품이 좋은 거예요. 서비스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대체제가 없는 상품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독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만이 있어도 이동을 못 하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돼. 그 정치 얘기 막 나오다 보니까, 대체제냐 보완제냐. 어제 뉴스 보셨어요? 이제 인터넷 그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 이렇게 나온 거야. 야, 참 대체제 보완제,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데 그걸 이제 국무에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모르는 사람 모를 거 아니야.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배우면 되는 거야. 대체제.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서로 만족이 비슷해서 어느 것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는 상품이죠.
이런 게 대체재지. 자, 원래 출제했고요. 자, 상품의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이 있어요. 자, 생활 필수품이나 농산물은 가격이 폭등을 하든지 폭락을 하든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일정한 양을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은 가격변에 민감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상품이에요. 뭐, 농산물과 뭐, 일상생활 필수품. 근데 사치품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럼 가격이 약간 오르면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량이 대폭 줄어들어요. 가격에 민감한 사치품은 무슨 상품? 예? 탄력적인 상품. 가격 변에 민감한 사치품은 탄력적인 상품. 또 상품 가격이 가계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자, 상품 가격이 가계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그 상품은 탄력적인 상품. 왜냐? 가계의 소비 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탄력적, 비탄력적. 수요 배웠습니까? 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휴대폰 4인 가족 기준. 4인 가족 기준 한달 나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평균 20만 원. 그럼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아파트 관리비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파트 관리비 한 17, 18만 원안 나는 거 평균? 우리나라 33평 기준 하실 때. 26평이면 더 작을 텐데. 더 비싸. 옛날에는 그 돈이 안 나갔던 돈이에요. 옛날에 휴대폰 어디 있어? 옛날에 삐삐 있었잖아요. 삐삐 얼마 된다고? 삐삐 오면 그걸 보고 공중전화 소리 전화할 텐데. 예? 휴대폰이요, 인생을 바꾸는 거야, 지금. 예? 휴대폰 탄력적이에요. 예?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예? 없 지금 여러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중독이야. 없으면은 잠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게 애야. 스마트폰에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 엄청 많아요. 중독. 예, 중독입니다. 그게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때문에요. 요즘요, 젊은 계층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관계없어. 한의원에 목 디스크로 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옛날엔 그게 없네. 스마트폰 이렇게 목이, 그지? 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뭐 해? 노안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보는지 몰라? 아,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많이 걸린대요, 지금. 예. 스마트폰 없는 세상 가야 돼, 이게. 나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없애. 걸어가다가도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괜찮은 게, 근데 신호등 걷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요, 이 교통사고 날 확률이 진짜 높거든요. 차 오는 걸 모르잖아요. 예? 우리 멍멍이도 인지감각이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니까 차 오는 거 소리가 잘안 들리니까 또 옛날 PS인데 피하잖아요. 근데 그 가서 모르니까 와서 박치는 거지.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걔는 우리한테 탄력적인데 걔는 자동차에 비탄력적인가 봐. 근데 항상 이걸 늘 연구해야 돼. 가면서, 아, 시계는 탄력적일까? 비탄력적일까? 상품 다그 탄력적, 비탄력적 있으니까 그걸 늘 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아까 있잖아. 상품 가격이 여러분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번 여러분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한번 따져보세요. 어느 게 비중이 제일 많은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예? 대출이자? 아휴, 그러면 하우스푸어야. 하우스푸어. 저 푸른 바다의 전설 아세요? TV 드라마 하잖아요. 전지현 나오는 거. 예? 남자는 누군지 몰라.
전제는 아니까. 그 푸른 바다에서 인어 나온 거잖아.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내가 일요일 날 그 화장하고 와서 그걸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TV 딱 틀었는데 그건 전전이구나. 뭐 하다가 그 뭐 이상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찜질방 욕을 촥촥 나눠주면서 그걸 보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닌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면서 그건 다 뭐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해설을 해줘야지. 그 아, 드라마에서 해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 물어봐. 하우스 푸어가 뭔데? 렌트 푸어가 뭔데? 아, 얘기 모르니까. 예,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드라마상에서.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부동산 용어 아니에요. 하우스. 그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입니다. 아, 그 우리나라에 만든 신조어예요. 하우스 푸, 렌트 푸.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인데 아까 대출리자리 얘기하니까 하우스 푸어 같은 거는요. 강남을 벗어나서 살면은 고소득층인데 강남대가 샀더니 하우스 푸어 된 거예요. 강남에 33평 아파트 있죠? 자, 자기가 외곽에서 이제 아파트 7억에 팔고 예? 거기다가 8억을 얹어서 10억 전세 들어갔어요. 33평. 아니 팔고 들어간 거야. 자식 교육 때문에 8억 융자 받고 들어갔어요. 전세 산 것도 아니에요. 전세금. 예? 여기 옆에 저 범포 예? 그 잘 나간 아파트 있어요. 들어갔더니 매매 가격은 예? 26억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자 갚아야 되잖아. 아까 얘기하니까. 소득 중에, 예? 소득 중에 자식 둘 과외비 500. 대출 이자 빼고 하니까 관리비 빼고 휴대폰 비용 빼니까 없어. 월급이 없어. 땡. 그 먹는 거는 어떻게 하니까? 먹는 거 3개월 나누는 보너스로 해결한다. 이게. 보너스. 그러면 자동차 유지비는 자동차 안 다니고 다닌대. 그 자동차를 팔죠 하니까 그래도 보여주는 거 있어야 되니까 자동차는 있대. 주말 자동차 밖에 나가 없어. 외식 한 번도 못해. 그게 하우스 푸어야. 완전히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야. 원래 집이 있었다가 팔고 강남 교육 때문에 교육이 죽이는 거야. 렌트 푸어 전세. 아파트 가격 4억인데 전세 가격 4억. 렌트 푸어. 저 여기 사단감이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 저 옛날 난곡 아시죠? 거기 아파트 가격이 매매 가격 4억인데 모두 전세도 4억. 가능해요. 근데 고민해야 되는 거야. 야, 요거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그 집주인이 돈 안 갚으면은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러게 야 고민스럽다니까. 그러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준대 가서 살아라. 그게 마음 속 편할 거다. 맞지? 그러면은 고민할 거 봐요. 맞잖아요. 그 요즘에는 그런데 근데 여러분 보증금 1억에 월 120만 원 월세 주려면요 1년에 1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소득 중에 휴대폰 관리비 다 빼보세요. 그만큼 자동차 유지비 딱 빼면요 연봉에서 간품 빼보세요. 세후 소득에서 빼보세요. 그럼 거기다가 교육비 빼버리면 과외비 빼버리면 진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현실이. 소득공제. 아, 우리나라 저 연봉 저 예? 일정 수준에는 세금 안 내요. 지금 49%가 안 내요. 소득세를. 우리나라 국민의 49%가 소득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소비 연구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소비 못하잖아. 아까 하우스포 렌트포 이런. 그럼 소비를 늘려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대출 받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 대출 받지 말고 아파트 비싼 가격 사지 말고 강남에 오지 말고 과외시키지 마라 이거야. 아니 EBS에서 70원 하는데 왜 과외를 시키냐 이거야. 어디 가려고? 좋은 데야? 좋은 데갈 사람 다 정해졌어. 과외를 해봐야 안 돼. 에? 머리 나쁜 사람 아무리 해도 머리 나빠. 오히려 과외를 안 시키는 게더 나아 앞으로는. 여러분 아세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70%가 공무원 공부한다는 거 미친 국가입니다. 그 머리 좋아서 왜 공무원 공부해요? 창조적인 일이 가야지. 대한민국 그래서 썩은 거야 지금. 아니 과외도 문제지만 어떻게 서울대학교 학생이 70% 공무원 공부하냐 이거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미친 국가지. 미친 국가야. 그러니까 뭐를 하냐? 취업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취업에 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 잘못된 거다 이거지. 대학 들어간다고 취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맞는 과를 세분화 시켜주고 거기에 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뭐만 본다? 대학만 보잖아. 왜? 우리는 학벌과 인맥이 있다 보니까 이걸 타파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소비 늘려주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요, 대출이 줄어들어야 돼. 대출이 줄어들면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은 내수가 살아요. 소비가 안 되는 건요, 소비자들이 과외비는 지출하더라도 뭐는 안 해? 소비를 안 하는 거야. 다른 거다 줄이는 거야. 그게 문제지. 외식부 줄이죠. 놀러 가는 거 줄이죠. 뭐 놀러 가는 거뭐돈 있는 사람은 놀러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또 기간이 짧은 단기.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는 기간이 긴 뭘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장기로 가면. 그러면은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올해 시험 정답. 올해 시험 정답, 그게. 우리 단기보다는 얼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어떻게 돼요? 이동하기가 쉽죠? 탄력적이래. 이동하기 쉬우면 탄력적이고, 이동하기 어려우면 뭐다?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 나는 저 장소에 꼭 장사하고 싶어. 본인이. 근데 그 장소는 많아요, 적어요? 하나밖에 없지, 그 장소나. 아, 이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는데. 나는 꼭 저 장소에 막창집 하고 싶다.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원하는 사람 많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냐. 특정한 입지를 원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장 등의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이야. 이게 5년 전 정답이 있을 거야. 왜냐. 여러분, 나는 꼭 저기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택은 어떻게 돼? 나 대치동 못 살면 옆에 청담동 가서 살래. 할수 있죠? 할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 나 그럼 송파 가서 살래. 할수 있지. 대체적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난꼭 저기서 장사해야 된다. 다른 데 가라 그러면 안 가. 왜? 다른 데 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특정의 입지 조건을 원하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전보다 뭐가 돼? 탄력적이다. 그 대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우리 영화 배우, 우리 보면 아이돌이나 영화 배우 유명한 사람들 보면요. 대체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요?
자, 요즘 진짜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 중에 닥터 김사부가 있어요. 한석규. 예? 한석규.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한석규 평당 최고급을 못 받아요. 얼마 받아? 그럼 평당 얼마? 시간 페이 딱 100만 원 줘버리지. 평당 2천만 원못 줘. 100만 원 줘버리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근데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깝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꼭이 드라마 촬영해보쇼. 몇 회에 약정 몇 그릇? 그럼 예를 들어 20회. 그럼 한 회당 2천만 원. 근데 영장 드라마 수층 누워서 영장 2만 원 해줘. 영장 2천 안 돼. 영장 하면은 4천 줘. 왜? 단대 해야 되는데 그 취소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받는 배우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냐? 대체할 수 없으니까 비싸게 받는 배우 몇명 없어요. 몇명 없어요. 예? 또 여성 배우보다 남성 배우가 돈을 더 많이 받아. 예? 남성 배우가 더 퀵이 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대체제라는 게 대체할 수 있으면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가격은 비싸는 거야. 대체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가격은 더 비싼 거예요. 비싸. 그럼 공인중개사도 요즘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2만 3천 명 합격했는데 공인중개 많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의 특유한 머리를 가지면은 어떻게 돼? 가격은 비싸요. 스카웃 비용이 비싸지. 그렇잖아요. 우리 그 메가스터디의 모 영어 교수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이 이제 연간 얼마 받냐? 연간 120억 받아요. 뭐, 다른데 뭐, 다른 거 낫지. 120억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연간 한 600억이겠죠? 5년 하면은. 5년 계약 뭐 했으니까. 그러면은, 120억인데, 만약 그 영어 선생을 대체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스카우트 하는데 돈을 주고 데려갈까요? 안 들어가지. 대체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 드라마 중에 뭐더라? 무슨 남녀? 네? K-웨이트 왜 나오는 무슨 노량진 고시학원 여기 해서 나오는 무슨 남녀가 있어? 뭐 남녀가 있어 거의 그 박하승 나오는 뭐 하여튼 있어요. 거기다 보면 이제 그 선생님들 그폐 가끔 나오는데. 일타 강사 이타 강사 그 일타 강사 뭐 얘기 나오는데 그 일타가 왜 붙었는지 몰라. 그 노량진에서 붙은 거 봐. 근데 뭐 1등 강사란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은 연봉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100을 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오는 신입은 얼마냐? 1000만 원도 안 돼요. 시급이야. 그 가격 차이가 심하잖아요. 네? 그 되려면 엄청 노력을 해야겠죠. 연구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요. 대체할 수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져. 대체할 수 없으니까 가격이 비싸지. 그래서 노량진에 모 선생님이 한번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얼마 주겠다? 150억 주겠다. 하니까 쫙 이동하는 거야. 단돈 얼마? 100억 주겠다니까. 안 됩니다. 150억 주겠다. 선생님 가치로 표현합니다. 을이 없어요. 가치로 가는 거지. 자기 가치가 얼마냐? 여러분도 중개사 한번 해보세요. 본인 가치가 얼마냐? 자, 저쪽에서 나한테 연봉 10억 주겠다. 근데 여기 1억 주겠다. 그럼 1억이 있을래요? 10억 갈래요? 10억 가야지. 그 1년 하면 여기 10년인데, 그럼 얼마 버는 거야? 우리 경제로 하면 9년 인생 벌잖아. 가야지. 우리 경제 공부한 사람은. 의리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야. 우리 그 드라마 누구 김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치가 중요한 거야. 가치. 의리? 그래서 정치권의 의리 없어. 거기는 당선이 되면은 옮겨가. 의리 없어요. 맞잖아요. 당선되면 그게 최고인데 의리. 그래서 그 보면 아까 했잖아요. 우리 항상 가치가 어떻게 변하냐. 본인 가치. 예? 가치를 높여야 돼. 자.
뭐 그런 우리가 수익 가격 탄력성 그게 시험 문제 원래 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은 소득이 또 있어요, 여러분. 소득. 가격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수요에 뭐가 있냐 하면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이번은 무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은요, 인컴이잖아요. 그래서 탄력성은 이고, 인컴은 I로 표현해서 이 I인데, 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뭘로 간다?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그러면 소득은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로 반응을 나타내는 요 수요량은 뭘로? 분자로. 자, 이 소득의 변화율. 자,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가 되는가 요걸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뭐라고 하죠?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저번 주에 배우셨는데, 그 상품을 우리는 정상제, 우등제, 우등생, 열등생이 뜻이고, 근데 문제는 화살표의 변동 방향 보세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플러스. 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니까 뭐다? 플러스는 0보다 크다. 네,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자,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은 뭐 한다? 줄어드는 상품. 이게 화살표가 어떻게 가요? 반대로 변동해. 반대로 변동할 때를 뭐라고 한다?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열등제. 예? 우등제 됐어요. 열등제. 그러면 소득이, 여기 제로다. 이 제로라는 건 뭐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중간제 또는 중립제인데 소금이나 간장 등이 여기에 해당해. 소득이 증가도 수요량 변화는 없어. 중립제, 중간제. 근데 여러분이 시험에 수요 소득 탄력성이 시험에 나오면 정상제 아니면 뭐다? 열등제가 출제하기 때문에 요걸 잘 알아야 돼. 정상제는 무엇이고 열등제는 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이 소득이 이전에 비해서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면 여러분은 소고기에 대한 소비는 증가시키고 돼지고기 소비는 어떻게 줄어드는 거야.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라면은 그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뭐다? 열등제, 열등제. 되겠죠? 예, 수요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럼 수요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돼? 자, 여러분, 밖에 가면은 자동차 차도가 두 개가 만나면 교차로가 생겨요. 그러면 교차라는 것은 상품도 몇 개 있다는 거죠? 예? 두 개 있다는 거지, 뭐. 교차 탄력성. 상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 뭐, A? 예를 들면 A? 상품, B 상품. 이렇게 상품이 두 개 있으면 교차예요. 그러면 분모는 뭐죠?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뭐가 된다? 분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뭐다? 분자. 자, A 상품의 가격 변화율. A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B 상품의 수요량 변화율.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커피.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서 홍차 가격, 비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 단지 뭐만 올랐어요? 커피 가격만 올랐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홍차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커피 가격이 오르는 만큼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 그럼 소비자들은 비싼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뭐를? 홍차 소비를 증가시키죠. 자, 화살표 변동봉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가 돼? 플러스 0보다 크죠. 이때 커피, 홍차 이 두 상품에 있어서의 관계는 어떤 상품? 대체 관계는 상품. 올해 출제했잖아요, 작년에. 작년 출제했잖아요. 숫자 나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10% 올랐을 때 홍차 수요량은 5% 뭐한다? 증가했다. 그럼 얼마? 10% 5%면 얼마? 2분의 1. 0.5죠. 0.5 대체제. 나와야죠. 그게 작년 정답이었어. 제 올해도 마찬가지. 숫자도 계산하면 돼요. 하여튼 상품 두 개가 나오면은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0보다 크면 대체제. 예?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이번은 커피 가격이 올랐는데 커피 가격이 올랐는데 수위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이 넣어 마시는 커피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도 뭐한다? 줄어들어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0보다 작아요. 이때의 상품은 무슨 상품? 보안제. 커피 프림 보안제.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와 관련이 있고요. 수의 교차 탄력성은 뭐죠? 대체제, 보완제와 관련이 있죠. 대체제, 보완제 둘 다 물은 게 22회시예요. 대체제가 요즘 계속 출제하죠. 예? 22회 시험도 나왔고 어떻게 돼요? 26, 27회 계속 출제하죠. 0일 때는 얼마? 0일 때는. 자, 여러분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의 수량은 변화가 없다.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 수량이 변화가 없는 이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제. 독립적인 상품. 여러분, 올해 시험에요.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수식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출제합니다. 계산 문제. 잘 알아둬야 돼요. 자, 39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탄력성이 나와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가격은 어떻게 돼? 네?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그러면 가격은 분모로고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로.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 공급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 말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야?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하는가 측정하는 지표를 말해요. 측정하는 지표. 그러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그런 개념인데, 예? 자,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저 왼쪽 수요처럼, 어떻게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뭐다? 1보다 크면 탄력적. 근데 공급은, 아까 1교시 때 우리 배웠을 때, 공급은 QS가 공급량이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뭐 한다? 완만하면 뭐가 돼? 탄력적. 자,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였으면 뭐다?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면은 뭐가 돼? 비탄력적. 공급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적, 급하면 비탄력적. 그러면 수평선이 얼마? 이때는 완전 무한대일 때 완전 탄력적이죠.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슨 형태? 수평선 형태. 수평선. 자, 그럼 제로일 때 뭐죠? 제로일 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 그러니까 수요와 같네요. 뭐만 달라? 수요는 우하향하고 공급은 우상향. 이것만 다를 뿐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곡선이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완만하면 탄력적, 급하면 비탄력적,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 딱 알아야겠지. 근데 요거는 다르죠. 수요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저 봤더니 원점의 대칭인 직각상 곡선인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원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일 경우에는 단위 탄력적. 수요와 요건 달라요. 단위 탄력적. 수요는 원점의 대칭인 직각상 곡선이라면 공급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이미 단위 탄력적. 수요를 알면 이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급은 생산비잖아. 아까 우리 일교시 대표는 생산비. 자, 여러분 생산량이 많아져요. 자, 기업에서의 제품의 생산량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 자, 그리고 기술 수준. 기술, 또 공급은 기술이거든요.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일수록 탄력적. 대표적인 게 여러분, 휴대폰. 몇 개월만에 바뀌어요? 여러분은 2년 약정에서 2년만 바뀌지만 어떻게 돼? 회사는? 6개월마다 안 바뀌는가요? 보통? 6개월마다 이 사이클을 가지잖아요. 빨라요. 자동차도 사이클이 빠르죠. 옛날에 비해서. 그만큼 이 기술 수준이 향상이 빠를수록 탄력성은 커져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수업 한번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 갖고 나중에 수업 내용을 들어보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과 달라요. 예? 이게 잘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요즘 사람들 그 뭐예요? 뭐 약간 요거 태블릿이 탭 요거 약간 큰 걸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많이 보시고 하는데. 집에서 데스크탑을 갖고 공부 안 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집에서 TV를 안 봐요. 뭐 해? 핸드폰 갖고 뭐 다 보고 음악도 듣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죠? 옛날 보면 전축 아세요? 우린 전축 많이 안 돼. 옛날 음악 감상실 시대거든요. 그럼 음악 감상실 시대에서는 저 가서 아 커피 한잔 마시면 음악 앉아서 두 시간 정도 듣다가 여기 정화가 없어. 음악 감상실이 아니야. 지금은 이어폰 시대지. 전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냐, 라디오 있잖아. 통해서 라디오 있잖아. 이, 누르면 거의 테이프 우리 뭐 했잖아요. 테이프가 없어졌어. 자동차 지금 테이프 나옵니까? 없어. 다 요즘은 뭐 CD 없어. 그 번호 누르면 그 노래 저장된 게 쭉쭉 다 나오는데 없어요. 이제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면 앞으로 5년 뒤면 어떤 세상 올까요? 5년 뒤에 한번. 5년 뒤에 어떤 세상 올까요? 그걸 연구해야지. 5년 뒤에. 선이 없죠. 예? 모든 선이 없어지고. 선이 없어지면 당연하지. 유선이란 게 없지. 무선 시대로 가는 건 당연한데. 예? 예? 하나로 끝나.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집에 문을 딱 해서 문 잠가라. 잠가. 야, 가스 뭐냐? 확인.
깜빡깜빡 하죠,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탁 하고, 네? 도둑님이 왔는지 아닌지 휴대폰 가고 CCTV 집안 확인 한번 하고, 여행 갔을 때. 그만인 줄 아세요? 은행 업무 모든 거 스마트폰, TV 스마트폰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 제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은행. 은행이 없어져요. 아, 인터넷 다 하는데,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거든. 제일 빨리 없어진 직업 중에 1위가 은행이에요. 필요 없지. 은행 가서 번호 뽑고 뭐 그거 할 거 뭐 있어. 돈 찾고 뭐 해. 아니 뭐 그 가서 그 뭐 돈 카드 넣고 돈 찾아요? 지금? 그 시대.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과 다르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페이가 되거든요. 카드 갖고 다녀? 왜 갖고 다닌대? 카드? 스마트폰에 카드가 다 있어. 그게 딱 해서 그걸로 결제 다 해. 모든 거. 끝난 거야. 그러려면은. 그럼 카드 필요 없죠? 예? 카드 필요 없잖아요. 그거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은행, 보험, 카드 다 증권과 다 묶은 그런 뭐가 상품이 나와야 되고 사람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상담사 필요할 뿐이지 은행, 그치? 앞에 텔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은행 자체가 없어져요. 왜 큰일 난대? 좋은 거지? 일자리요? 그러면 그 없을 만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요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해킹 방지하는 기술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안 가잖아. 뭐가? 이상한 과들 가잖아. 데모, 과 바뀌려고 하니까 데모하잖아. 과 바뀌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처지는 거야.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가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의 50%가 아니야. 80%가 없어져. 10년 뒤면. 학생들 왜 대학 가? 대학 가도 취업 못하고 돈도 부모님 돈도 못 대줄 텐데? 본인 벌어서 대학 가? 대학 안 가도 어떻게 돼요? 학위를 딸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서울대 안 가도 예? 서울대 돈 얼마 그 학비 낼 필요 없어. 인터넷은 10분의 1로 미국 뉴욕 주립대 딱 들어서 따면 돼. 영어가 되면.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뭘로 다 봐? 스마트폰으로 강의 듣고, 리포트도 뭐 스마트폰으로 작성해서 그래 보내버려, 리포트. 스마트폰 갖고 뭐야? 화상 띄워서 서로 대화를 해. 강의실에서. 학생이 없어, 대학에. 대학에 학생이 없는 전 세계 글로벌 대학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어 못하는 대학은 다 아웃이야. 클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대학 다 없어지지, 10년 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도태가 된다니까요. 아니, 예? 여러분, 어? 우리가 모 지방대 학위 필요 없어. 딱, 뉴욕 주립대, 예? 하버대, 딱 왔다. 한국 있으면서. 그 사람부터 어? 유대하는 시대를 가는 거야. 뭐 전공했느냐? 묻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 변해야 됩니다. 변화가 늦어요, 지금. 상당히. 사회의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뒤처질 IT에 뒤처지면은 세계에서 도태가 되는 거예요.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는데, 제조업 시대가 아닙니다. 아까 있잖아요. 직장 못 간다? 당연히 못 가는 거 당연하지.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직장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쓰레기 어? 환경 위원 하든지. 환경 위원은 앞으로 월급 제일 비쌉니다. 몸 쓰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호주 같은 데 가면요 의사들은 안 받아줘요. 환경 위원 하겠다는 사람만 받아줘요. 어? 직업에 바뀌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걸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20년 지금이나 대학교 똑같이 뭐 경영학과 갔다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법대를 갔다 밥 먹여주는 어? 노스쿨 나와보세요. 지금 뭐 밥 먹는 사람 있나 많이 없는데 경쟁 시대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다 경쟁입니다. 중개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무기를 가져야 돼. 자기만의 무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무기를 해서 수요 공급 자세대, 공급 수요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 별로 없어. 그런 직업을 택하면 1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요, 1등을 부려먹은 거에 대해 꼴등이. 1등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앞으로 미래는 어떤 직업으로 갈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였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정의가 많이 될 거예요. 우리 통일되면 대박인데 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은 한 우리 인력은 많이 줄어들어요. 뭐 일자리 당연히 줄어들죠. 저희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인력이요. 인도네시아나 아랍어 이런 아프리카어가 필요한데 그쪽 어학이 없어요. 많이 필요해. 예?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정보원 같은 경우에도요. 아랍어 전공자도 없다 보니까 현지 뭐 채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 현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선 채용이 돼. 예? 인도네시아도요. 예? 우리나라에서 취업 안 돼도요. 인도네시아 할 줄 알면 인도네시아 지사로 갈 수 있으니까 물어. 그러면 오케이 하면 바로 가. 월급 똑같아요. 더 많이 받아. 왜? 현지 파견 출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현지를 해야 되는데 현지를 못해요. 꼭 국내만 있으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떨이 서울만. 본인의 실력은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은. 인사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현지를 하면 우선 뽑아. 글로벌 시대니까. 자, 그럼 여러분도 공인 중에서 자기시다면 우선 누구를 뽑을까요? 예? 경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먼저 뽑지. 초짜는 잘 안 뽑아. 부담이 있지. 경험 있는 사람 뽑지. 그럼 초짜끼리는 또 누굴 뽑아야 돼? 초짜끼리는. 예? 예? 대화, 화술 능력이 있느냐. 그럼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보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하지, 뭐. 그래서 우린 그런 걸 보면 돼. 뭐 공부는 합격할 수준만 배우면 돼요. 나중에 합격하고 난 이후의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요 공급 다 배웠는데, 이건 공급도요. 우리 늘 명대 두셔야 될 게 공급은 뭐가 있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꼭 명심해야 돼요. 공급의 시차.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가격이 비싸다. P0.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비쌀 때는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소비를 먼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소비를 적게 합니다. 몇 개? 다섯 개 했어요. 근데 생산자는 가격이 비싸니까 몇 개? 50개를 공급을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수요 공급 나누니까 여기는 거래량 높여놨습니다. 그러면은 P0 가격 순서 공급량은 50개, 수요량은 다섯 개니까 얼마 더 많이 공급됐죠? 얼마 더 많이 공급됐어요? 45개죠. 공급량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초과 공급량 또는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그럼 초과 공급, 초과 공급량인데 공급량이 초과된 것이다 이 말이죠. 즉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면 가격이 한번 보세요. 수요량은 몇 개? 다섯 개. 공급량은 몇 개? 50개. 어디가 더 크다? 공급량.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요. 어디서? P0에서. 이런 상태를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급량이 더 많으면 재고거든요. 재고는 없다고 전제를 하면은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공급자 간의 경쟁을 벌여요. 그럼 공급자 간의 경쟁을 벌이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를 해야 돼.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어디 있다? 여기 있다. P1 상당히 가격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가격이 싸니까 생산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공급량은 5개, 소비자는 싸니까 수량은 몇 개? 60개. 60개. 그러면은 이 크기만큼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또 뭐죠? 초과. 초과 수요 또는 초과 수요량이다. 수요량이 초과됐다. 이 말은 뭐에 비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 지금 공급량 몇 개? 5개. 수량 60개. 이게 더 크죠? 55개 더 많아. 그러면 이 초과 수요가 많으면 이 적은 양을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간에 뭐가 된다? 경쟁을 벌이면서 가격은 뭐한다? 오르는 거야. 가격이.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 초과 수요의 상태에 있을 때는 가격이 상승.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가격이 뭐다? 하락을 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균형 가격이 형성돼. P2. 이 점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해. 그래서 P2를 우리는 균형 가격 또는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청산시켜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시장 가격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자, 그러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이 수요량과 공급량,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개다. 수요량도 25개, 공급량도 25개인데 이 Q1을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요.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이다. 그럼 균형 거래량에서는 뭐가 같다? 균형 거래량에서는 수요량 QD와 수요량 QD와 공급량 QS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 균형 상태에서는 같아요.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 계산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균형 거래량에서의 우리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그러면 이 균형에서는 뭐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요. 초과 공급도 없고 뭐도 없는 상태. 균형 상태에서는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는 상태. 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균형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공이 있는데 여러분 공을 밀어보세요. 힘을 툭 치면 공이 떨어지죠. 여기 안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할 거 아니야. 운동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공이 멈췄다.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가 균형이에요. 균형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충격이죠. 인데 손을 다시 한번 여기 툭 쳐보세요. 그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멈추겠죠? 그러면은 이 균형은 이 상태가 균형이거든요. 균형. 외부에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균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충격을 줘. 어디에 충격? 수요와 공급에 충격을 주면은 이 균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새로운 균형으로 가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은 외부에서 충격을 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균형 가격. 그럼 균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요량이 마이너스 2P 플러스 5다. 공급량은 P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균형할 때는 어떻게 할까? 수요량과 뭐가 같을 때 공급량이 서로 같으면 균형. 그럼 수요량은 얼마? 마이너스 2P 플러스 5가 수요량. 공급량은 P 마이너스 1이 이거죠. 자, 중학교 때 배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왼쪽은 좌변, 오른쪽은 우변이야.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2p를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 그럼 2p의 p를 대주니까 얼마? 3p. 또 우변의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넘어오면 얼마? 플러스로 바뀌어. 부호가 플러스 1. 5에 플러스 1 되니까 얼마? 6. 양변을 요 3으로 p 앞에 있는 숫자 3으로 나눠주니까 p는 얼마? 양변을 3으로 넣으니까 2. 그럼 균형 가격은 얼마? 균형 가격은 2고 2 들어가니까 얼마? 5에서 4를 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얼마? 1. 이렇게 나와. 균형 가격은 2. 균형 거래량이. 그러니까 항상 계산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뭐 한다? 같다! 놓고 계산하면 균형이 나와요.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뭐 한다? 같다! 놓고 계산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40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잠시 쉬고 41페이지에 균형점이 이동하는 관계, 경기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